먹었을 때는 노린내가 안 나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냄새는 노린내가 나는데 어때요? 질겨요? 아니요. 약간 맛있는데 포? 무슨 맛이라고 정한이 형 아 먼저 먹어 아니 그거 돌려라고? 예 먹었다 정한이 형 이거를 난 꼭 육포 같아 이게 진짜 육포 씹는 거 같아 통통한 육포 쟤를 이렇게 탄 부분을 이게 맛이 있긴 한데. 그러니까 뭐세요? 이렇게 뭐 허겁지겁 먹을 정도는 아니야. 그냥 입에 넣어. 그 정도. 매니아들이 좋아할 것 같은 매니아들. 아무래도 뭐 염소 고기. 뭐 요리하는 집은 많이 없잖아. 그럼 생강하고 마늘이 들어가니까 그나마 좀 낫네. 네. 안 그랬으면 냄새가 되게 강하죠. 네. 전골이 낫겠다. 수육하고 전골로. 그렇게 보니까 아까 병만이 했던 식으로 그렇게 해서 반을 잘라서 좀 삶더라고. 큰 통에다가 오래 뭐 재료도 삶고 꺼내서 발려서. 다시 이렇게 부추해갖고 해서 요리해서 그런 것 같아. 맛있어. 왜 얘기했니? 아. 왜 얘기했니? 혹시 폭순도 사람들도 끓여 먹는 거 아니에요? 아 역시 대표 향신료인 카레로 특유의 냄새도 잡고 육질도 부드럽게 하면 훨씬 맛있겠네요. 나.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물어볼 걸 그랬네요. 이거 제육볶음 하듯이 고추장 양념으로 해서 해요? 그치. 맛있을 것 같은데요? 제육볶음 하듯이 딱 하면은 거기다가 후추를 약간 딱 부어가지고 이 잡내를 없애고 그래 흘러야 돼. 그래가지고 진짜 맛있겠는데 맛있겠다 그거. 염소 손질까지는 좋았는데 꼬치구이 실패로 체면국인 병만족장. 새로운 조리법으로 자존심 회복에 나섭니다. 실장님 얘들 식당도 하셨죠? 어? 어? 정말이에요? 어쩐지 모든 종류 음식을 다 잘하시더라고요. 전문가예요, 확실히. 고추장. 아 진짜 맛있다. 이번에는 안식을 좀 바꿔. 우리 집에 식구를 가지. 와, 완전 진짜 맛있겠다. 와우. 어우 향이 뭐 이거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좋아요? 자 어 냄새가 기가 막히네 먹어봐봐 봐봐봐 주태 형 실수가 있어요 주태가 주얼락이 훨씬 맛있어 자 김수표 감독님 맛있다. 진짜 맛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밥 먹는 그림자를 들으세요. 그만 턴 염소 고기가 금세 바닥을 드러냈네요.